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 여자들 가끔 보면 굳결하는 한국 남자들 보고 무시하는데 왜 그들은 굳결할 생각을 안 할까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합니다. 못해요.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것보다 오히려 국제결혼의 난이도가 더 높거든요. 이게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한국 남자는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국제결혼의 난이도가 더 낮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근데 한국 여자들이 국제 결혼하려면 한국 남자보다 능력이 더 좋아야 돼. 그러니까 한국 남자가 하고 결혼할 때 능력보다 더 좋아야 돼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왜 한국 여자분들이 능력 좋은 사람들이 없잖아. 왜냐하면 국제 결혼은 취집이 안 되거든요. 한국 결혼은 아직 취집이 될 수 있잖아, 아직. 그리고 남자가 결혼 비용 많이 부담하죠. 근데 외국은 남자가 결혼 비용을 절대적으로 부담하는 문화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때 제가 국제결혼 이제 국가별 통계를 보니까 여자분들은 미국하고 영국, 호주가 많아요. 유럽권이 많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결혼했을 때 여자가 과연 취집을 해서 결혼했을까? 제가 봤을 땐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통 아마 국제결혼 성공한 여자분들은 집안이 좀 빵빵할 겁니다. 아니면 여자가 좀 능력이 된다거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외국 남자하고 결혼한 케이스는 대부분 유학이에요. 유학. 유학 갔다가 인연 맞아가지고. 여자가 유학을 갔다는 건 집이 좀 산다는 거거든요. 집안이 뒷받침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자 국제결혼하는 경우는 집이 좀 능력이 있다거나 여자가 좀 능력이 있다거나 그런 조건이 갖춰지는 선에 한해서 국제결혼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한국 여자 중에 소수입니다. 다수는 그게 안 돼. 그러면 다수 여자분들은 국제결혼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못합니다. 반면 한국 남자분들은 한국 여자하고 결혼할 만한 어떤 스펙과 능력이 되면 국제결혼 하고도 남죠. 이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한국 남자 결혼하는 외국 여자들은 못 사는 나라예요. 한국보다. 뭐 나라 어떤 그런 인구나 뭐 일자리나 뭐 급여를 봤을 경우에 한국하고 거의 상대가 안 되죠. 예를 들어 한국하고 가장 결혼을 많이 하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GDP가 1인당 GDP가 이제 한 만 달러가 안 돼요. 한번 볼까? 얼마 되는지. 굉장히 작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3,700달러예요. 우리나라가 31,000달러인가 그런데 거의 한 9분의 1 정도 되죠. 러시아는 12,100달러예요.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월등하게 적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여자하고 결혼할 만한 어떤 능력치와 벌이가 된다면 국제결혼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고 국력이 좀 낮은 나라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반면에 이제 국제결혼하는 여자분들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예요. 아까 얘기했던 영국, 호주, 미국이야. 캐나다도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여자분들은 우리나라보다 못 산 나라의 어떤 남자들하고는 국제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자가 국제결혼을 했다는 건 뭐냐 하면 여자가 그래도 능력이 좋다는 겁니다. 남자가 좀 이제 돈벌이가 안 돼도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집에서 뒷받침을 해준다거나. 그게 아니고서는 힘들어요. 예전에 인간극장에서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 나왔거든. 여자가 뭐 외국 남자하고 이제 국제결혼하는 케이스 봤는데 보통 여자가 직장을 다녀요. 전업주부 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거 좀 특이하죠, 여러분. 여자가 능력이 좋아. 내가 봤던 케이스 보면. 여자가 뭐 남자한테 뭔가 이제 기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일을 안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일을 해요. 한국의 일반적인 결혼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한국의 일반적인 결혼은 여자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하는 순간 직장을 간다는 사례가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여자도 국제결혼 하려면 여자 능력이 있어야 돼. 많이 좋아야 돼요. 집안도 빵빵해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국제 결혼보다 훨씬 더 난이도 높아요. 그리고 지금 국제 결혼 추이를 보면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국제 결혼 횟수가 훨씬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국제 결혼은 거의 숫자가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국제 결혼 분을 보면 대부분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죠. 뭐 한국 남자와 베트남 여자, 아니면 한국 남자와 러시아 여자, 한국 남자와 뭐 터키 여자, 한국 남자와 우크라이나 여자, 이거지. 유튜브도 보더라도 국제 결혼 커플을 보면 한국 남자, 외국 여자가 많지. 한국 여자, 외국 남자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 아가씨는 쉽게 볼수 있지만 한국 여자와 결혼한 외국 남자는 좀처럼 보기 힘들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왜 보기 힘들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경우, 서민층의 경우, 남녀 평등주의라 누가 한쪽이 제대로 돈을 못 벌면 문제가 됩니다. 워낙에 저임금, 고비용, 고물가 사회다 보니 권리의 평등이 있지만 고통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책임을 분담합니다. 만약에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소리를 한다면 조용히 하나둘씩 녹음해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소리에 도장 찍자고 합니다. 애를 낳고도 며칠 지나서 바로 남자와 같이 중노동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유럽 선진국 사회는 절대 남녀평등이 여자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자에게 좋은 게 아니라기보단 한국 여자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유럽 같은 나라들은 애초에 남자 여자 서로 기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여자분들은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입니다. 남자한테 뭔가 기대겠다, 남자한테 뭔가 밥을 축내겠다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한국 여자분들은 지나치게 의존적이죠. 기대는 성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해줘 마인드가 발달하고. 애초에 유럽의 여자분들은 해줘 마인드가 없어. 나 반할 테니까 너도 반해. 내가 내일 할 테니까 너도 내일 해.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왜냐? 서구권은 오래전부터 여자가 일을 하고 뭔가 책임을 지는 문화가 오래전부터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문화가 없습니다. 애초 우리나라 같은 문화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유럽에서 우리나라 여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염치 없다고 생각할까요? 과연. 얼마나 깔볼까? 난그 생각이 드네. 왜냐하면 유럽의 여자분들 그런 거 싫어해. 남자가 뭐 가방을 들어준다거나 밥을 뭐 풀코스 사준다 이런 거 싫어해. 날 무시하냐 생각합니다. 내가 거지로 보이냐? 넌 내가 아무 능력도 없이 남자 밥이나 축내는 그런 사람 보여? 날 뭘로 보고 헤어져.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남자한테 풀코스 얻어먹는 것, 자기가 뭔가 사랑함 받는 거, 능력을 생각하잖아요. 유럽에서는 거지 근성 생각합니다. 근데 저게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유럽 여자분들한테 생각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한국 이상한 거 아니야? 아, 내가 팔다리가 멀쩡하고 나도 일할 수 있어. 나도 돈벌수 있다니까? 근데 왜 내가 너한테 기대야 돼? 이게 유럽 마인드예요. 그래서 유럽의 페미 같은 것도 좀 한국의 페미랑 다른 게 뭐냐 하면 유럽의 여자분들이 일을 하면서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뭐 남자한테 이것저것 짠트리 시키고 불리한 건안 하고 이게 아니라 여자로서 사회에 살거다 하는데 여자 입장에서 뭔가 불리하거나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인권 주장하는 게 유럽의 페미니즘이에요. 우리랑 결이 달라 여러분. 근데 한국에 와서 이상하게 돼버렸어. 한국은 뭐냐? 할일다안 하고 남자한테 다 진퇴 시키고 권리랑 권리는 다 누리면서 책임은 전혀 안 지면서 빨대 꼽은 거다 꼽고 이득 보고 다 이득 보는 게 한국의 페미 아니야. 이게 다르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이상한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이상한 거예요. 한국 여자분들,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게 이상한 겁니다. 이거는요, 유럽 같은 여자분들도 욕을 먹어. 저게 무슨 페미니즘이냐고 욕 먹는다니까?
나중에 진짜 어떤 취급받을지 나 궁금해. 뭐 이딴 사람들이 다 있냐 이런 취급받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왜냐 한국에서 지금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자분은 그걸 몰라요. 지금 한국에서 하는 추태나 뭔가 잘못된 행동과 비상식적인 마인드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번역기 돌리면 그 나라 사람들도 들을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진짜 한글말로 얘기해도 번역기 돌려서 번역하면 저 사람들도 들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 번역기 쓰잖아요. 구글 번역기. 그럼 한글로 나온 것들을 자기들 언어로 바꿔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어떤, 한국 여자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를 저 사람들도 단번에 알수 있어요, 이제. 모르지가 않아요. 이미 국제결혼을 하러 넘어오는 이제 외국 여자분들은 한국 여자가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지 알고 들어오는 거야. 모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서구권의 이제 여자분들은 할일다 합니다. 애초에 뭔가 남자한테 기대겠다, 남자한테 얻어먹겠다, 이런 마인드가 우리나라보다는 월등하게 적어요. 그리고 반대로 유럽의 남자분들은 한국 남자들에 비해서 책임감이나 뭔가 떠받들겠다 마인드가 없어요. 딱 반만 하겠다는 마인드야. 우리나라는 뭔가 남자 입장에서 다 책임지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인드인데, 그런 마인드를 받아들인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한국 이거 말고는 없어요. 거의 없어. 한일 말고는 없어. 한일 중국 말고는 없습니다. 베트남도 보면 여자가 일을 열심히 하자.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들이 아까니 못해서 그래. 남자들이 밥벌이 못해가지고 여자가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 거야. 그만큼 이제 남자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베트남 같은데. 필리핀도 그렇고. 필리핀도 왜 여자가 나와서 일하냐면 남자가 밥벌이 못하니까, 가장도도 못하니까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팔걷어 붙이고 일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전 세계에서 책임감이 가는 나라가 몇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야. 전 세계 최강이죠. 그런데 그렇게 책임감 강하게 이제 가정을 건사하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게또 대한민국이잖아. 이래놓고 무슨 출산율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평등이 아니죠. 기울어진 균등이지. 누구 한쪽은 혜택을 보는데 누구 한쪽은 계속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계신 여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본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쉽게 말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못하면, 우리나라에서 결혼 못하면 외국은 더 결혼 못하는 거예요. 꿈도 꾸면 안 돼. 한국 남자끼리 결혼 못하잖아요. 한국 여자가. 한국 여자가 한국 남자하고 결혼 못하잖아요. 그러면 외국 남자는 그냥 아예 하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 여자하고 외국 남자가 결혼하는 케이스가 있지. 근데 과연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 대부분 여자가 능력이 좋아요. 능력이 좋고 집안이 빵빵합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다수는 하지도 못해. 시도도 못하고.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형님 내용과 뜬금없는 소리인데, 제가 32살에 중견기업 생산직에 입사해서 다니는데, 일 머리가 없어서 많이 힘드네요. 저도 일 잘하고 싶은데, 상당히 어렵네요. 일머리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탁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